안녕하세요. 까치입니다. 오늘은 먼저 페이스 더디지 읽어줄게요. 저거에 여기 읽었고 아시죠? 요거 봤고요. 아니, 맞죠? 요거. 이것도 그다음 여기랑 여기 갔죠? 여기도 이렇게 맞아요. 마지막 저녁 식사 마태복음 26장 제자들은 물었어요. 어디서 명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명절 식사를 준비해야 할까요?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에게 부탁하노라. 열두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집으로 갔어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지요. 예수님과 열두 명의 제자들은 같이 맛있는 식사가 저녁 식사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 것이 없도록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섰어요. 이 빵을 먹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빵을 잘라주시마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같다. 이 빵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내 몸도 너희를 위해 찢어질 것이다. 제사장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실까 걱정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먹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슬펐어요. 제자들은 꼭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어요. 이 잔을 마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길로 갔던 너희들을 위해 다 쏟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죽게 된 너희를 대신해서 나는 꼭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잔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제자들은 너희들을 앞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다해
이 찍이고 피를 흘리고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 선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제자들은 누군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많은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찬양의 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읽어줄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그리스도 총독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더 크게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구 때렸어요. 가로사 왕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숨죽어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저를 해치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이들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햇빛을 잃었어요. 세상이 밤처럼 깜깜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것보다 어떻게 크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크시네요. 언니는 원더풀 썬더리를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